이 상권 분석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가지고 상권 분석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인식을 해서 의뢰한 경우는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어쨌든 공교롭게 1999년 그러니까 이제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그 지역 은행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됐어요. 네, 특히 네. 이제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 보통 예전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동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도시 같은 게 동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네. 그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시점에 다 정리가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 돼서 정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사람 이제 이 그 지역은행들이 그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이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한 2, 3년 정도 해가지고 그 지역은행 컨설팅을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상권 분석을 해서 오픈한 점포들이 이제 구조조정 포함해서 오픈한 점포들이 한 500개 정도. 와, 500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떤 상권 분석에 대한 기초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상권 분석의 어떤 그 상권 조사 사례들 이런 부분을 많이 축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로서 어쨌든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컨설팅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97년부터 이 상권 분석 하신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는 한 2000년 정도. 2000년부터. 네. 2000년부터. 그럼 벌써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신 건데. 이 우리 결정적인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상권에 좀 변화가 있나요? 그 사실 이제 이것도 지금 진행 상황인데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그 이동이 감소를 했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감소. 특히 이제 보면은 서울에 이제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이 가장 이동이 많은 게 이제 2호선인데 2호선이 대략 보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전 이후를 보면은 대략 해가지고 한 30% 이상 감소를 했는데 특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2호선에서 가장 이동량 이동 승하차가 많은 데가 이제 강남역이에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디냐면은 삼성역이에요. 네. 삼성이 아니라 잠실역. 네네. 잠실역이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이제 홍대입구역이에요. 홍대입구역인데 그 다음에 이제 5위하고가 이제 보면 신림역하고 네. 그리고 이제 6인가 7위가 이제 프로디지털 단지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코로나 시점에 보면은 이제 그 홍대 입구역이 5인가로 밀려났어요. 밀려났어요? 홍대 입구역 그 이제 그 신림역 그 뒤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네. 상권 자체가 보면은 해가지고 그 홍대 입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2호선을 타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신림역은 어쨌든 해가지고 신림동 주거가 있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홍대 구역에 해가지고 진림역 브로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정도로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브로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 안양 저 군포 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환승하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예. 해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홍대 구역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호선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면 아 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 상권이 그 시점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밤을 새던 상권도 보면 지금 최근에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동 제한이 풀리고 해서 사실은 초저녁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야간에 심야에 가서 보면 과거에 이제 뭐 금요일 밤들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2시 넘으면 없어요. 대부분 11시만 넘어도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모임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뭐 그리고 뭐 대형 매장들, 가족하고 단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개인 중심 모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2층에 예를 들어서 2, 300평씩에서 애들 노래방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네. 많았잖아요. 네. 식당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못 닫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가족 그러니까 집에 애들 데리고 나거나 그 나나 한 사람도 뭐 2인 1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은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매장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핫플레이스 같은 이제 그런 상권들이 이제 그렇죠. 좀 이동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좀 풀렸으니까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을 많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100평, 200평씩 이런 음식점들은 지금 거의 찾기가 좀 앞으로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 20, 30평 정도 실속형 매장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결국은 해가지고 장가의 필요 정도도 그렇게 앞으로 100,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감소했지만 이제 회사의 근무 형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보면 코로나 때문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보면은 네, 네. 2000년, 2010년도 이후는 많이 어쨌든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영란법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은 김영란법은 접대문화들이 네. 보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그 요 가까운 옛날 철산역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보면 예전에 보면 술 먹고 거기 가서 2, 3차 가는 건 대부분 거기 요즘 가산티셋을 다니는 지역 직장에도 대부분 거기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해가지고 썰렁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접대 문화의 실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네. 볼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은 밤새도록 흥청망청해야 상권이 어느 정도 발전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거죠.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회사에서도 근무의 어떤 형, 그 어쨌든 근무의 규정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해가지고 팀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임이나 회식을 자주 해야 우시우시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일도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 부분들도 찾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임 자체 지원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 어쨌든 오피스 상권의 어쨌든 그 침체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결국 근무 형태가 이제 코로나 때가 이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예. 같은 게 이런 부분에 도입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상시근무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도시 중심에 있었던 그 테란노에 있었던 직장 같은 경우가 보면 경기도 인근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상권은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절대 그래서 이제 오피스 상권이나 역세권 뭐 중심 상권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또 이제 뭐 그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거지 상권들로 많이 좀 이동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업무 형태 변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상권들이 좀 이제 사라지게 좀 위축되게 되는 그 아무래도 유흥이 많았던 상권들.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유흥 많았던 게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철산역 같은 데 보면 이제 상권들이 보면 이제 유흥의 집합체 같은 상권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1층에 보면은 이제 1층에 고깃집. 네. 그죠? 네. 2층에 이제 호프집. 네. 그리고 호프집이나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호프집도 바들 네. 이런 거 그리고 노래주점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보면은 유흥주점. 유흥주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위층이 뭐 같아요? 제일 위층이요? 네. 위층에 그 위층은 뭐가 있나요? 제일 위층 호텔 아 호텔 그러니까 모텔 호텔 이런 거 모텔, 예. 아. 예. 그런 상가들이 사실은 옛날에 이제 어쨌든 뭐 신도시 상가들 중에서 굉장히 네. 뭐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죠 아무래도 아. 그 이제 제가 이런 상가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 요즘 뭐 자영업자 힘들다 이제 죽어난다 하는데 막상 내가 그래서 상가 좀 싸게 사보려고 돌아다니면은 상가 나온 게 잘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사실은 구분 상가하고 이제 통상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분 상가는 이제 하나 상가가 여러 명의 그 건물주가 네. 이제 네. 구분 상가를 그러니까 그 구역을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파트처럼 이제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쪽인 거죠. 그런데 네. 통상가는 사실은 보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투자체가 많지 않다면 그러니까 땅의 지분을 가지고 건물 그 위에 있는 걸 소유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1%도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20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수익률은 안 돼도 해가 시세 차익이 몇 그쵸, 배가 더 크니까 그쵸. 안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항상 많아요. 항상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금리가 낮을 때 가능한 네네. 포지션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임 대려가지고 대출 이자도 못 낼 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주변에 돈 끌어올 때도 없고 하면 이건 사실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쵸. 사실은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부분들로 계속 올라가고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통상가라는 건 이제 통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 네. 건물주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건물주죠. 저희 말로 건물주죠. 그 책에서 재미있던 게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유행했던 뭐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상권 분석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저도 이제 어쨌든 상권 분석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네. 뭐 IMF 그 시점인데 IMF 때 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내몰 그 퇴직금하고 뭐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고 하는 명퇴금을 받고 이제 그 어쨌든 내가 거리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라도 해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먹고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 시점에 나왔던 게 이제 뭐 김밥 땡땡 뭐 김밥 뭐 하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그 시점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점 보면은 원 재료들은 해가지고 본사에서 다 대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해가지고 그쵸, 창업이 가능한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특히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상권 입지만 좋으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김밥집들은 보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상권 좋고 가장 좋은 위치 한 열한 5평 이내 정도가 되면 네.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보면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주머니 사장 가벼우니까 이제 한 줄에 천원씩 예,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김밥은 기계가 지금은 뭐 김밥 많은 기계도 나왔지만 네. 그때는 뭐 다 사람이 알아서 그런데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이 그쵸, 이제 또 예. 거리를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말아서 팔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고 또 임대료가 상권에 따라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결국은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김밥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 줄에 1,500원 받은 게 이제 갑자기 프리미엄 김밥이 나오면서 한 4,000원씩 오르고 지금 대부분 김밥집 가격이 그 정도 하는데 그렇죠. 프리미엄 김밥 됐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저희 그러니까 IMF가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네. 그 음식점을 해가지고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음식점 실했던 사람도 뭐였는지 알아요? 뭐, 그 책에 나와있는데 뭐였나요? 그 남성 미용실 남성 미용실 예. 지금 남성 미용실도 그 많이 죽었죠 좋은 입지에 예. 대부분 들어갔는데 지금은 예. 없어요 예.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이제 회사에 퇴직한 사람들이 뭘 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취업은 이제 안 되고 기업이 다 어려워졌으니까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은 돈으로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김밥 프랜차이즈였고 또 때마침 뭐 이제 여성분들도 주부분들도 남편이 뭐 실직을 당했으니까 나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뭐 일을 할 수 있는 찾기 시작했고 그게 맞물려서 이제 이게 예. 또 이제 저렴한 뭐 비용으로 이제 점심을 때울 수 있는 이게 흥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랬군요. 재밌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네요. 예. 그 학원과 상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 학원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비대면 강의가 많이 늘어나서 네. 뭐 학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원가가 이제 위축이 되고 한 거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요? 뭐 코로나 이전부터 보면은 대형 강의장이나 대형 학원들, 기숙 학원들 이 중심에서 보면은 이제 그 비대면 어쨌든 인터넷 그 사용이 워낙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학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하면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노량진에 가보면은. 그쵸, 그쵸. 그 한 2015년, 그러니까 제가 그 피부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 2015년, 16년까지는 토요일 되면은 뭐 그 공개 강의나 이거 하면은 미어 터졌어요. 맞아요. 미어 터졌는데 2017년, 아니 그러니까 18년, 17년 되고 하니까 완전히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네, 그쵸, 했는데 무조건 올라와서 올라올 필요 없는 거야. 네, 온라인 강의 듣고. 네, 그래서 네. 대형 그 공개 강의장보다는 이제 오히려 해가지고 좀 맞춤형 강의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그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그 학원 순수한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대표적인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 헬스장도 지금은 보면은 과거는 뭐 대형 뭐 300평 400평 헬스장 있었는데 맞아요. 보면은 휘트니스 1대1 개인 휘트니스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보면 또 이제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 원하고 하는 게 주짓수나 네, 필라테스 네.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세분화돼서 그래서 이제
상가의 필요 면적 자체도 해가지고 전용 한 40평, 3, 40평 전후. 뭐, 요렇게 지금 대부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알아야만 실제로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또 실제로 해가지고, 아, 요 상권에 내가 요 업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학원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대형,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점점 어쨌든 필요 면적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랑진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가봤어요. 공실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위축되고 하는 거는 사실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권 죽은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렇죠. 나는 보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이게 한번 저거 했을 때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상권의 원조가 뭐 이태원 경희단길 이거 엄청 핫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엄청 죽었더라고요 지금. 이거 뭐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경리단 상권은 보면은 사실은 경리단 상권은 이태원 상권의 2차 상권으로 봤죠. 네, 그쵸, 그쵸. 이태원 상권이 해가지고 임대료가 폭증하면서 경리단을 밀려난 경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리단 상권이 활성화됐던 게 한 2013년도부터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한 16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경리단 상권 쓸만했는데 점점 그 경리단 상권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연예인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다시 또 해방촌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점점 밀려나 계속 도는 거죠. 도는데 보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어쨌든 도심에 있는 게 옛날에 삼청동에서 삼청동에서 익선동으로 갔다 다시 을지로로 갔다가 뭐 신당도 가고 이게 지금 계속 돌아요. 도는데 보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 자체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면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편의성은, 아마 코로나 겪고 나면서 하나 추가된 게 이제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이제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의 건물주라든지 지주 이해가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거기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와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난 좀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데 충분히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하나의 정권을 제가 띄우는 것. 띄우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특히 이제 도심에 있는 지금 을지로나 익선동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이제 예전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논현동에 자기 가게 끼시게 가지고 상권을 확장시키는데 그건 사실 그 사람이 어쨌든 개인기가 많이 이제 발휘된 경우인데 지금 익선동이나 뭐 을지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몇 개 상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개 상가가 다 잘 되면 그 주변도 같이 잘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난 별로 난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근데 이제 자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기를 발휘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실 어떤 분들이 또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는 요런 트렌드의 카페가 유행을 할 건데 대신에 이제 음식의 셰프가는 아주 뛰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셰프는 해가지고 수석 셰프는 자기가 항상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줄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실직자로 두고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롭게 이제 카페를 열면은 수석 셰프 밑에 이제 보조 셰프를 또 두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 그러면은 실제로 상권이 안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개인이 이제 하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 을지로에 가면 이제 그 노가리 골목 맥주 가게가 좀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맥주 가게가 이제 그 골목을 다 점령해서 그런 이슈가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거기는 다 이제 지금 재개발로 다 이제 지금 어쨌든 정비가 되고 혹은 또 뭐 소유 관계들이 있어서 나도 그거는 세부적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딱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인근은 지금 다 재개발로 지금 아마 철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곧 다 사라지긴 하겠네요. 거의 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사람들 워낙 또 거기에 대한 또 힘이 세니까 해가지고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지켜봐야죠.